컴퓨터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가게 잡아. 선생님 아우 대인님 그래서 실제로 살 거예요? 네. 여자 한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돈에 맞춘 거. 응? 카메라 켜져 있어. 아이고. 약간 제일 애기 나면 인생 망할 것 같다. 그때 못했어. 어떡했어. 애기 나면 인생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인생 제 2막 스타트일 것 같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좀 끈덕지게 좀 놀아보자. 그래. 그 끈덕지게가 그 끈덕지게가 아니야. 여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 그냥 막 밤새서 게임도 해보고 헌팅도 해보고 술도 안 해보고 제가 재열님이 그 얘기 하셨었거든요. 기동님이랑 대학교 때 옛날에 헌팅했을 때가 너무 그립다고. 아 근데 재밌긴 하지. 아니 근데 허락 받고 그게 꼭 뭔가 이성과의 뭐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대화 그 분위기를 느끼러 재열이 분위기를 좋아하네. 추억을 집에 데려다 달래요. 아니 그건 안 되지. 아, 집만 데려가 집만 주는 아니 절대 안 돼. 집에 데려다 주는 분위기 뭐 아니 그냥 집에 막 그냥 순수히 넣어 달래요. 뭘 넣어요? 아나 몰라가지고 근데 너 무슨 결혼이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생각해. 뭐랄까 나 책임감 있는 거지 그만큼. 결혼하면은 내 한번 불사 질러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특히 애를 낳으면 이제 그치. 애기 낳으면 게임도 안 할 거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그럴 수 없어. 아, 나뿐인 것.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 야, 미안한데 우리 됐다. 치약 칫솔. 아, 똑같다 진짜. 스킨 로션 아무것도 아닌데. 1차 1차 맨날 빠졌대. 머리 빠졌지. 머리는 빠졌어. 살 공유수? 뭐? 이걸 내가 왜 들고 올라가는 거야? 고새끼 짐을 갑시다. 라라라란따. 오 뭐야. 우와 우와 야 방이 개 많네. 오 너무 좋아. 야 뭐 고기를 벌써 구워? 방도 안 정했는데 여기 근데 왜 이렇게 못 구워? 너네 자고 싶은데 자. 진짜 바로 먹는다고? 아니 야 개새끼야. 바로 아, 그만해. 아 왜 깽판을 쳐? 아, 나 좀 먹게. 아 뭐가 이거 같이 먹으면서 하자. 아 먹는 거 가지고 시작이 왜 그래? 아니 이따 술 당도 좀 먹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배고프긴 해. 뭐야 뭐야? 아니. 아 왜 그래? 아 이거 한 팩만 그럼. 맛만 보자 맛만. 약간 살짝 단 맛. 아 진짜. 야 이게 내추럴함에 이게 중요한 거야 내추럴함. 아니 너는 왜 그 방에서 미술을 옮겨놔? 야 내 짐 어디 갔어? 아니 이 새끼 존나 위험해. 이 새끼 존나 위험해. 찜은 할 수 있잖아. 나도 찜. 아니 근데 이렇게 찜이 안 될 줄 몰랐네. 야 일단. 아니 고기를 바로 뒤집으면 어떡해. 고기를? 이번 동거의 모토는 아니 이렇게 뒤적거리면 안 된다니까? 추억을 만들자야. 알겠어. 추억을 만들자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유쾌하게 마지막 유쾌, 상쾌, 통쾌 유쾌 하고 싶다. 뿌려야지. 아 이거 소고기는 안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 당번을 정해야 돼. 야 내가 대기가 이거 촛불 짤라서 이거 존나 비싼 거라 소스 많이 뿌리면 안 돼. 야 이거 촛불이야? 야, 칼 찾지 마. 아니, 야, 그거를 그렇게 쳐먹는 새끼가 어딨어. 그거를. 야, 이거 아니구나. 진짜 아는 거를, 그거를 자르지도 않고 혼자 쳐먹는 새끼가 어딨냐고.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내려가서 제로콜라 하나 사온다. 그럼 백도적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내가 제로콜라 사와야 백도적으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야 그럼 재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같이 먹자. 그래. 야 내 짐은 왜 저기다 놓고 온 거야? 나한테 저게 보이네. 야 어느 컵 안 가져오고 나 너 만나야 돼. 아 이게 내가 그리던 그 동물이랑 시작이 아닌데. 가장인 줄 몰라. 근데 우리 이거 광고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때려 먹어도 돼? 아 이게 맛있게 네. 먹는 게 광고지. 어 맛있긴 맛있어. 어. 야 뭐 이거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먹으니까 사실 아, 할 말이 없어. 막 소주 땡긴다. 아지 살짝 레어로 가야 돼 원래. 알지? 너 알지? 너 좀 먹어봐. 살치살이야 이거. 부드럽다. 겁나 맛있지. 아 이게 그 문 쾅 닫고 그냥 방에 있으면 돼. 와 녹지 그냥 살지 개 녹는다. 아니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냥 녹아 입에서. 와 내가 소고기를 좋아해. 왕십리 쪽에 소고기집 다 다니는 마장동. 와 마장동에 진심이구나.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네. 원래 부드러운 건 다 부드러워. 근데 육향이 어느 정도 나냐 차이인데. 그리고 육향도 있네. 두팩제 제이가 잘 안 먹어봐서 몰라. 야 라면 소라 면 됐다. 다 올라온 거 아니야? 아 진짜 개미쳐. 아 이 새끼들 고기 존나 다 쳐먹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 라면 안 좋았다 얘. 나가! 라면 샀지? 라면 안 샀는데? 라면 왜 안 사? 라면 사라고 안 했잖아. 라면 사라고 했잖아. 야 근데 몇 팩을 쳐먹은 거야? 한 팩. 아, 지금 먹게? 어, 지금 먹자. 지금부터. 아 뭐야? 이 때문에 불 해놓고 우리 이것만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내가 탄산음료 사라고 했잖아. 아니 제로로 사라고 했잖아. 제로도 있어. 야, 근데 제로라 이거 괜찮아? 뭐가? 여기 먹었는데. 너는 안 먹었어? 나 먹었어. 방금 먹었어. 야, 우선 먹어야 돼. 근데 지금 먹어야 돼. 야, 이제 너 오버쿡이야 이제. 맛있긴 하네. 살 거예요. 야, 근데 6만 원이면 진짜 실제로 싼 거야, 비싼 거야? 존나 싼 거야. 존나 싼 거야? 응. 나 200이 아니라 300g씩이잖아. 그러니까. 너 사냐? 아 미안해. 사지. 너 바로 살 거야? 바로 사지. 야 라면을 좀 사와야지. 볶음밥. 라면 사와. 쌈장이랑. 그러면은 얘가 다시 가는 건 좀 그렇고 왕따 가위바위보 하자 그럼. 오케이.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자 안 내면 왕따. 안 내면 왕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왕따 가위바위보. 아니 이건 정당하게 했잖아 지금 바꾸는 뒤통수에서 따라라 이거 했는데 받칠 수 없는데 뭘 저거 정당하다는 거라고? 정당 내가 제이랑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꿈이었구나. 아니 너가 근데 진짜 결혼하기 전에 행복함을 느끼고 가는 게 좋은 거야. 아, 명분 얻었다 나 이렇게 좋은 명분 얻었다. 아니, 이런 콘텐츠가 아닌데 행복하게 사는 건데 반팔 입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아 추운데? 와 아, 춥다. 이제랑 딱 맞네. 야 무조건 왕따가입 하면 왕따가입 하면 뭐야 오늘 하루 종일 묵집화 순서 묵집화 순서대로 아니지 그럼 걸리지 얘가 알지. 아니면은 첫 번째 판은 묵집화를 해서 무조건 드로우를 내. 그 다음부터 빠먹지. 아 어 좋아. 그럼 얘가 헷갈리잖아. 너 무기고 나 지. 찌고 너 와. 받아. 아 존나 열받는 음료수만 사가야겠다. 많이 뒤졌어. 근데 그렇게 사가면 다시 사오라고 할 것 같은데. 아 다시 사오면 되죠. 계속 이 상황 사오면 되죠. 연습하자 연습. 야 왕따해 왕따해 진짜 안 찾게.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니지. 알겠다 진짜가. 이렇게 왜 이래? 야 내 왕따해 가위바위보. 아 이거 안 찾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지금 뭐하는 미쳤냐? 우리 능지에 이게 어려운 건가? 어려운 거였어. 다시 연습. 가위바위보. 아 이거 봐 안 찍잖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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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이대로 가면 돼. 우리 근데 아 초등학생이냐? 우리 서른 32살 아니야? 좋았다. 존나 냄새 날 것 같아. 청청 없나? 괜찮아? 뭐했어?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너 내가 말하면 그렇지. 진짜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난 맛은 진짜지. 왜 라면 사먹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아니 무슨 공업용 된장을 사왔어. 깜당 아니었어? 깜당? 이 새끼 그냥 멍청한 척 해버리네. 와 이 새끼. 야 음료수 질런지 사. 아! 근데 더 사온 거 아니었어? 자, 아니 그래 빨라도 내가 끓일까? 그러면은 라면 라면 끓이는 거 해. 그럼 야 어때 왕따가 이걸 그래? 왕따 해. 바로 해. 왜 왜? 안 짰어 진짜. 안 짰어 안 짰어. 호구 형이야? 해. 아 이거 아 진짜 안 짰다니까. 보자 잠깐만. 아 안내면 어, 진거 뭐. 바이바이보. 아 짰잖아. 와 왜? 뭐야? 야 찐빠가 그림같이 나온다고? 어? 왜 그럴 수 있잖아. 그거 흥미적이지. 다음 거 보자. 바이바이보. 야 나도 한 잔 줘봐. 한 잔 먹고 그냥 한번 그냥 먹고 뒤집어 먹게. 안돼 기분이 좋아져. 소고기 맛있게 먹는 방법. 근데 이거 이런 거야? 다른 타입이야. 아 없더라고. 너 찍은 거야? 너 이거 야 중요한 게 뭐죠? 왕따가 할 거고 내가 줬잖아. 어 좀 도와달라고. 저 새끼 신나가지고 육기 커버 들었어. 야 이거 설거지 했어? 이거? 어? 잘 달라고? 달리자. 나는 좀 추억도 남기고 훈훈하게 약간 뭔지 알잖아. 그걸로 갈라 했는데 이 씨 너죽도 나죽보다. 오케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씨발 나 가위바위보 이기지 않았냐? 야 소명아 너도 앉아 마셔. 고맹아 아 마셔. 아이 씨 마셔 앉아봐. 아이 씨 새끼 아니야 존나 가라고. 술을 왜 갑자기 먹어? 한 잔만 해! 문자 와! 받아. 원샷. 원아빠니. 원샷. 이 새끼 버린다! 개새끼야! 내 패딩! 내 패딩! 진짜? 내 패딩! 내 패딩! 오빠 나 한번 말 걸어볼까? 누가 할 거예요? 아 여자분? 아 이런다고요 지금? 네! 아니 하이! 하이! You're so beautiful! 진짜 Where are you from? 못했겠어. 아메리카! I am USA! 아니 뭐야 얘야! 너무 맛있겠다. 김치! 야 무슨 또 한잔 해라! 심장. 아 나 도둑이 김치 가볼 때까지 해야겠다.
아 오빠 오빠가 날 내보내 주는 거 없어 미안해 좋겠다 우리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울어 왜 울어 큰일 났어 울어 야 나 울어 울어 어? 어? 친구로서 마지막 부터 할게 김치 사왔다 해서 오빠 김치 너 진짜 야 얘 점점 진화하는데 이거 야 어, 미안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